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들을 한번 쫙 꺼내봤어요. 와치도 이 많은 애플 제품들을 제가 왜 사용하고 있는지, 저도 단순히 이 제품을 뭐 컬렉팅한다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다 필요하고 또 제품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사고 있는 건데, 어디에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왜 이걸 좋아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2010년 모델입니다. 상당히 연식이 됐죠, 이제. 근데 이게 아직도 너무 잘 돌아가요. 배터리는 사실 2시간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원래 있던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했습니다. 문서 작업하거나 포토샵 작업하는데 주로 쓰고 있고요. 또한 제가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직 프로라는 음악 전용 프로그램, 애플의 음악 전용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OS 버전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서 지금 시에라까지 쓰고 있는데, 최신 핸드오프 기능은 사용이 안 돼요. 이 모든 애플 기기들을 자유롭게 연동하는 단계까지는 안 되지만, 아이클라우드를 통한 자료 연계나 또 내용 연계, 또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 아이패드에서 편집해서 맥북에서 열어보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클라우드로 통합된 환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철에서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할 때 아이폰으로 게러지밴드를 켜갖고 코드를 떠올려서 이제 작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작곡을 한 거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게 아이패드에서 바로 열어볼 수가 있고요. 게러지밴드나 로직 프로에서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한 초안을 로직 프로에서 열면 로직 프로젝트로 변환이 되고요. 그 프로젝트를 내가 더 추가 작업을 한 다음에 진짜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안 작업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용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요, 여기서 작업한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거나 믹스를 해야 되는데, iOS 기기로 내보내기 기능이라는 게 로직 프로에 있습니다. 결과물을 iOS 기기 내보내기 딱 하면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전체 음악을 믹스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요. 그 프로젝트로 열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편곡 악기를 넣고 살을 붙인 다음에 다시 로직으로 보내주면 양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애플과 로직 프로 iOS 기기들의 연동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폰으로 주로 사진을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여기서 찍은 사진을 이 패드로 보정하면 이 보정 데이터 값이 있는데, 그 데이터 값도 그대로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맥북에 있는 사진 앱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걸 마무리를 한 다음에 원본 출력을 시켜서 포토샵으로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메모 앱에다가 적어놓는데, 그 메모 앱도 여기서 수정을 하면 아이패드에서 수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아이패드에서 적은 게 또 아이폰에서 보여지고요. 추가할 내용들을 맥에서 열어보면 맥에서도 그대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기기들을 하나의 기기를 통합한 것처럼 경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애플 생태계를 떠날 수가 없는 결과적으로 저는 만족하면서 계속 이 제품들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애플 제품들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예요. 재질감을 신경 쓴다는 거, 만졌을 때 느낌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봤는데, 아이폰10은 그런 면에서 미래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치 부분이 정말 처음에는 저도 이걸 왜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쓰면 쓸수록 오묘한 디자인을 마치 어떤 스크린에 묘하게 빨려드는 느낌을 줘서 굉장히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애플워치에서도 아이폰10은 아이폰10이라는 고유의 아이콘을 띄워주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한 이 라운딩된 엣지 부분의 느낌이 이 iOS 11의 모든 디자인 자체가 아이폰10을 위한 디자인 문법이었다는 것을 쓰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모든 게 아이폰10을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소프트웨어랑 같이 쓰니까 이 볼드 폰트로 바뀐 디자인과 이 볼드한 엣지 부분과 이 라운딩된 디자인 문법이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폰10에서 이 모든 거를 썼을 때
하나로 완성되는 느낌을 주게 디자인했구나 라는 걸 쓰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고, 여기 있는 기기들이 전부 다 예쁘기 때문에 일단 좋아합니다. 또 4K 60프레임으로 요즘에 영상을 재밌게 찍고 있는데, 그거 여기서 찍은 거를 바로 아이패드로 에어드랍으로 보내줍니다. 보통 5기가에서 7기가 되는 영상도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바로 루마 퓨전으로 열어서 이제 편집 작업을 하고요. 저는 급하게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지하철에서 4K 편집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올린 4K 영상들의 몇 편들은 지하철에서 아이폰으로 마무리를 해서 올린 게 많아요. 시간을 일단 아낄 수도 있고요. 지하철 내부 와이파이는 굉장히 느린데 지하철 역사에 있는 역 안에 있는 와이파이는 진짜 빠릅니다. 그 기가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로 팍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작업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집한 프로젝트도 바로 에어드랍으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폰 5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제가 필요한 작업들은 전부 다 돼서, 특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전용 슈어의 스테레오 마이크, 제가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항상 동영상을 올리는데 이런 녹음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고품질의 녹음, 24비트 녹음을 뜬 다음에 바로 에어드랍으로 아이폰으로 보내주고 아이패드로 보내준 다음에 바로 편집기로 넣어주기 때문에 모든 거를 iOS 기기로 저는 다 끝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수많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까지 쓰려면 모니터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에어팟이 진짜 저는 진정한 혁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어팟을 통해서 이 모든 기기들을 다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됐잖아요. 애플 기기들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에어팟은 진짜 하나쯤은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렇게 열었을 때 바로 에어팟 상태를 표시해 주잖아요. 이 닫았을 때의 느낌도 진짜 손맛이 장난이 아닌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어팟 에어팟을 좋아하는 게 사운드적으로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에어팟은 이 블루투스라는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최대한의 그 사운드 퀄리티를 정말 잘 뽑아낸 제품인데다가 이 에어팟을 꺼내서 귀에 꽂기만 하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딱 빼기만 해도 음악이 정지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데, 출력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아이폰에서도 바로 이렇게 에어팟으로 노래를 듣다가 바로 아이패드에서 출력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이폰 5에서도 에어팟을 들을 수가 있고요. 애플워치에서도 이렇게 에어팟을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애플 기기들을 갖고 있어도 다 애플 아이디를 통해서 기기를 전환할 수 있는 최강의 강점을 갖고 있죠. 특히 제가 맥북에서 로직 작업을 할 때 로직 작업은 내부 스피커에서 뽑힐 수 있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이튠즈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에어팟으로 나오게 별도로 사운드를 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맥이나 iOS는 사운드 라우팅이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이 애플 생태계에 강력한 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워치는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애플워치의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통화 녹음입니다. 아이폰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가 녹음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의외로 애플워치를 요즘 이용해서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는 되게 편해졌어요. 어떻게 제가 그걸 하고 있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애플워치의 녹음 앱인데요, 이 녹음 앱은 워치가 휴대용 녹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냥 바로 워치를 켜서 녹음을 해버리면 사운드가 녹음되는데, 아시다시피 애플워치의 마이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이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그냥 저는 조용한 데서 스피커폰 틀어놓고요, 워치로 그냥 녹음해버립니다. 워치로 그냥 녹음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 요금 확인은 3번, 버튼식 ARS는 1번, 말로 하는 ARS는 2번을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워치는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또 하나의 녹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제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을 때도 요 다이얼로 요 용도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음악이 바로바로 조절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손맛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상으로 제가 쓰는 애플 제품들과 제가 어떻게 이 애플 제품들을 하나하나 쓰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연계해서 쓰는 방식을 손에 조금 익히시면 와 진짜 편하네,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네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의 방식의 제품들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요,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